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1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임금 근로자는 6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이 중 자영업자는 555만 명으로 코로나19 충격이 있기 전인 2019년 8월과 비교하면 11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비임금 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족의 사업을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말합니다. 취업자 중 비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9%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영업 경기가 39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작년 동기 대비 6만 1,000명 줄어든 130만 1,000명을 기록했고,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은 424만 9,000명으로 1년간 5만 6,000명 증가했습니다.